퇴근 시간이라 사람 엄청나게 많네. 중령이도는 오랜만입니다. 어이, 어딨습니까? 어, 이렇게 일찍 도셨어요. 아, 오랜만에 왔다. 어휴, 어휴, 계속 금방. 아, 오늘 힘 좀 줘서 프리미엄으로. 와, 이걸 한번 가보죠. 많이 뵙습니다.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벌써 한 잔씩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시원하게 한 잔 주시죠. 예쁘게 또 이렇게 사이드 메뉴도 나오고. 어딨습니까? 아이고. 아니 뭐 지하주차장에서 감금되셨다면서요? 앞에 막혀있고 뒤에 막혀있으니까 차가. 아, 차 주차하는데? 어. 아니 이거 한 20분 있지 않았어? 아, 그리고 똥 싸고 왔지. 일단 뭐 한 잔씩 하시죠. 저는 뭐 술을 못 먹지만.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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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채널에 세 분이 나와주신 감사로 제가 오늘 저녁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인당 7만 5천원짜리 코스예요. 아유, 오늘 많이 먹어야겠네. 술도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 라오스를 가게 된 거야? 저는 한 달 전에 그냥 라오스 갑자기 가자 그러셔가지고. 난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솔직해서 저기 막대견에도 관심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라오스를 한번 가보자. 스타트는 이렇게 된 거야. 스타트는 오늘 저 오세민 회장님 축하해야 됩니다. 오늘 저 6월 28일이잖아요. 오늘부로 드디어 한국식 라인이 폐지됐습니다. 다시 40대로 돌아오셨어요. 다시 40대로? 왜 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 라오스 가도 되겠네 이제. 그때 라오스 간다길래 그 같이 갈 사람들 해가지고 같이 가자. 나는 이렇게 소수정에 갈지 몰랐는데? 다들 그러시면 라오스 가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나는 한 번도 이제 여행업 하면서 라오스를 한 번도 안 가봤어. 피지로 한번 갔다 갔어요? 아. 돌아오면서 생각이 아, 패키지 말고 자유여행을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이준성 회장은 가봤어? 나만 가봤네. 진라인이 걸어 올라가. 올라가서 이렇게 지그재그 타고 내려오는 거야. 지금 우리 찜라인 타러 왔어요. 익스피어런스 하고 오세요. 나 그런 거 안 해. 그 와중에 회가나 왔습니다. 아, 처음부터 그냥 시선이 확 강탈돼 버리네. 진짜 예쁘다. 소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게 숙성회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거는 이제 이 회랑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거든. 옛날 어르신들이 이 고노하다를 뜨거운 흰쌀밥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막. 오, 맛있겠다. 이게 7만 얼마짜리야? 7만 5천. 와, 와, 맛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팅 해드릴게요. 네. 저 이거 전복이시고요. 지금 바로 찐 거랑 떨어진 것도 드셔요. 맛있으세요. 뭐 찐 전복 들어가는구나. 이야. Yeah. 오, 진짜. 사실 제 제일 큰 고민이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우리 서로 회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채널에는 외국어 자막으로 번역이 됐을 것 같은데 다 프레젠트라고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아, 브라더라고 그러면 되지 뭐. 브라더 여기는 일단 저기 종로짱 현 변호사 김주 아니야? 여기는 영등포짱 현 이제 여행사 대표님. 또 우리 또 양재짱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동작짱이었고요. 나는 여행 갈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볼만한데 이제 내가 어디를 가면 그걸 보기 좋은 곳을 잡아놓고 도착하는 공항 근처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대로 제가 호텔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엔티엔 밤 비행기 도착하면 다음날 어쨌든 비엔티엔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엔티엔을 돌아보기 좋은 곳에 이제 숙소를 갖고 다음날 비엔티엔 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차 타고 한두 시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택시를 그냥 타고 간단한 거리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른 도시 이동할 때는 좀 오래 걸리니까 그때는 차량을 섭외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맛있는 음식이 등발했습니다. 우와, 이거 얼마를 가져와야 돼? 예산이 100만 원인 거잖아요, 1인당. 네. 한국료 제외하고 한국료 빼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그게 42만 원, 41, 2만 원이니까 그럼 자주 살겠다. 만약에 우리 저기 나이도 있는데 뭐 거기서 너무 거지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 말자. 그럼 회비는 1인당 300달러로 하고 네. 그거 말고 여분으로 자기 비상금으로 더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오스 화폐 다른 건 뭐였지? 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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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깁. 그러니까 만 깁이 우리나라 700원? 한 14분의 1에서 15분의 1 정확히는 14.37 정도.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 역할을 오상훈 회장은 이제 촬영을 하고 전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해줄 거고 형님은 이제 뭐 할 거예요? 팀 리더.
아니 리더를 내가 뭘 알아야 될 것 같아. 라우비오 골드야, 비어라우 골드야. 완전 광고 모델인데? 맛집을 알아보던지 아니면 숙소 담당을 하던지. 나는 이제 총무를 하고 가격 흥정을 다 해야 돼. 와. 나는 술 담당? 아, 나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처음이야.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배낭여행처럼 가는 게 처음이야. 20대 때 해보지 못한 거를 이 나이들 너무 설레. 저도 몰랐습니다. 나는 막 항상 일로 가거나 혼자 가거나. 혼자 간다고 해요, 여행을? 근데 이렇게 약간 배낭여행식으로 가는 게 너무 설레. 우리가 갔을 때 하고 싶은 건가, 어떻게 놀고 싶은지 여행을. 대표적으로 사원 몇 군데 대표적으로 가야 되고, 그 유명한 그 아까 얘기한 집라인이나 그 동굴 대표적인 걸 해야 돼. 뭐 근데 아까는 못한다, 하나는 또 집라인을 못한다 그러는데 동굴은 또 가봐야 돼. 아 동굴. 그리고 이거 동굴이 낮아가지고 투타감이 되게 낮아. 그 남친 땅굴 뭐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야 돼. 아, 그건 해볼만해. 여행 갈 때 뭐라고 주냐면, 그런 액티비티도 물론 좋지만 현지인들이 진짜 살아가는 시장, 그다음에 현지인들 뭐 가는 식당. 이거 꼬치 맛있어. 이거 우리 근데 뭐 또 꼬치 진짜 맛있어. 웃고 즐기는 사이 또 멋진 조리 요리미 나왔습니다. 간장 향이 솔솔 올라와. 진짜 부드럽다. 나는 준상이 하고 싶은 게 되게 궁금해. 물 흐르는 대로 가는. 딱히 해보고 싶은 것도 없어, 솔직히. 낮에 그냥 호텔에 누워 있다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왜 현진이야? 혼자 가면 그렇게 할 게 뻔하니까 여기 껴서 뭔가 다양한 걸 해봐야지. 민정 씨 바로 빼드릴게요. 주문 내십니다. 네. 이것도 향이 장난이 아닌데. 한 번씩 오믈렛은 보기 힘든데. 아 맛있다. 음식 맛있다. 아유 술 안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두 분이서 하나씩 나눠보시면 돼요. 네. 우와. 찍다 보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클로즈업을 좀 찍으려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어우 화이팅. 우와 새우고기 장난이다. 짜잔. 와 속살. 꼬치가 있었구나. 이것도 뜯어먹을 거 아니네. 오늘 오신 회장님들 위해서 제가 약속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필요는 없어요. 비행기 티켓. 청구서 아니야, 청구서. 이현철을 잡으니까. 자. 도착해서 호텔 가가지고 첫날 자야 되는데 11시간 만에 현지 뭘 먹고 자야 돼. 현지 근처에 뭐 없어. 현지도 없어요? 현지에 그냥 도착해서 짐 풀고 나가보시죠. 해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예! 예! 뭐또 메이크업 알탕이 등장했습니다. 알탕은 얘기만 들어봤는데. 오, 와 아래 튼실하네요. 오 이거 알탕 맛이 되게 궁금하다. 스푼 딱 떠서 오사원 회장이 다 그걸 생각을 해놓은 게 있나? 그거를 넣으면 되는 거야. 감칠맛이 7월 1일은 비엔티엔에서 놀고 2일 점심 먹고 바로 방비행으로 이동해서 체험. 아, 잘 모르. 난 찬성. 뭐 동굴 투어하고 이런 걸 바로 달리고 찬성. 나도 오케이. 원래 이 촬영 계획 잡을 때 저는 5분 단위로 계획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외국 나갔다는 거 사람이 다 바뀌었어. 하다가 또 이게 뭔가 빡빡하다 싶으면 100개씩 취소시키고 그냥 별로 안 되는 거야. 제가 어떻게 그런 것도 있어야지 사람이. 근데 옛날에 나는 이제 젊었을 때 완벽주의자 이게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행일이 싫어지더라고. 스트레스 받아. 아까 준상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큰 틀에 짜놓고 가서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노하우인 거죠. 그게 안 되고 바뀌었을 때 어떻게 잘 처신하느냐가 예. 이게 또 노하우거든. 예.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없는 게 여행이고 예. 그 또한 우리의 여행이고. 예를 들면 방비행이 마음에 들어. 근데 오늘 많이 못 봤어. 하루 더 있자. 스케줄에 우리가 딱 오면서 막 야 이제 움직여야 돼. 우리 여기 가야 돼. 이러면 패키지랑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야. 내 말이 그런 거였어. 오성원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이번에 내가 너무 안 알아봐서
저는 그때 그 컨셉을 좀 좋아가지고 여행이면 우리가 좀 여행답게 편하게 그렇긴 여행이 아니야. 여행과 휴양의 그 어딘가에 중간점을 중간점을 하면 돼. 어차피 계획대로 할 수는 없어. 맞아. 지금 뭐 차를 해 뭐 했는데 그게 틀어지는 것 또한 에피소드고 재밌는 거죠. 우리 기억에 정말로. 저는 이번에 뭐 짜서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제가 그럼 가서 그냥 현장 박치기 하시죠. 보험은 내가 해놓게. 사망했을 때 성황처리에게 일반인들의 안전장치는 여행자 보험이고 저한테 안전장치는 재밌는 소재예요. 오늘 사전 모임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모레 뵙는 걸로 하죠. 오늘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먹었어. 이제 모레 인천공항으로